액면가와 시가총액이 어떻게 다른가요? 액면가는 무엇인가요? 시가총액은 어떻게 다르나요? 이런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사실 많이 다르죠.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총체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200조다. 혹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가격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40조, 30조다. 뭐 이런 시장의 가격표죠. 이런 시가총액과 당연히 주가는 당연히 다르겠죠. 시가총액을 총 발행 주식수 그리고 상장 주식수로 나눠주게 되면 이런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프라이스, 시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시장 가격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고 시장 가격을 역산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 그대로 발행 주식수와 곱해주면 총 시가총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가격으로 많이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가총액을 좀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즉, 시장에서 현재 그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의 총액 자체가 얼마인지, 삼성전자가 얼마짜리인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주의하실 측면 자체가, 이거는 시가총액, 현재 발행 주수하고만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총 이제 시장의 가격표는 시가총액 더하기, 여기에 더해져서 추가적으로 이제 SIB이라든지 BW 같은 이런 권리관계 내역에 있는 그 사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통틀어서 말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그 주식의 가격표는 시가총액과도 일부 좀 관련 그좀 다를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하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액면가는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액면가는 우리나라가 무액면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제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 5천 원부터 많이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500원짜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규칙 자체는 없지만 5천 원, 천 원, 500원, 그리고 200원이었나요? 200원, 1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딱그 액면가 기준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면가 기준 자체가 있고 우리나라는 무액면 주식 발행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그 과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초만 하더라도 5천 원의 액면가 거래가 되었는데 액면 분할을 통해서 한 주당 100원으로서 50대 1 액면 분할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액면가 자체가 액면 분할이 되는 부분인데 5천 원짜리가 100원이 되었다 해서 주식의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변동이 없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유동성 자체가 많이 확보가 되면서 즉 발행된 주식 자체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서 주식 주가 자체도 조정이 되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뭐 국민주라는 이런 표현 자체도 좀 듣기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투자 상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와 연관된 내용들 좀더 심도 있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